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아크릴박스의 재료는 꽃등심, 부추, 간장.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얼음장 같은 찬물에다가 이게 야채들 제대로 먹으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적당한 두께로다가 이렇게 썰어갖고 요 억신대는 좀 잘라버리고 요거 갖고 이렇게 물에 담가놓으라고 이렇게. 자, 양파 양파채도 우리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간장부터 하나 둘 셋 간장 넷 메인 소스니까 간장이 식초 두 개 설탕은 하나 미림 한 숟가락 정수물 소스에 동량의 물을 넣어줍니다. 얘는 이제 섞어서 이 매운맛이랑 이런 게 빠지고 그 수분을 머금어서 아삭아삭해졌거든. 요건 이제 물기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탈수기 오랜만에 쓰자. 탈수기 너도 내려와 있어. 탈수기에 얘네를 붓고요. 꽃등심을 와우 이제 뒤집어. 으아 이제 불을 꺼. 야채를 양파 부추를 넣고 소스를 끼얹어서 완벽하게 이 핏물 살짝 이제 삐져 나올 정도로 맛있게 익은 거 보이나 여기? 미디움 와우 야, 그냥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녹네, 없어지네. 50세주. 맑은 술. 짠! 아! 기가 막히네, 그냥.
아, 고기 좋다.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네, 간장, 소고기. 너무 별로 씹을 것도 없어. 몸에 그냥 막 50세주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술 맑은 거 봐, 맑은 거 봐, 봐 빛깔 봐, 빛깔.